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매월 찾아뵐 텐데요. 앞으로 의왕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책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혔어요. 김상돈 시장은 시무식에서 올 한해 시정의 주요 추진 방향을 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통합 리더 양성, SNS를 활용한 시정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자치시대를 열고, 대구노소공원 조성과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람 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의왕사랑상품권 440억 원 발행과 우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환경에 알맞은 경제시책으로 기회를 만들고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취미와 여가를 지원하고 영유아 안심 돌봄 공간을 지속 확충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으뜸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시민회관 건립과 야구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품격 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왕 군포 안산지구 개발을 비롯해 GTX 신호선 개통 등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 자족도시로의 한층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새해에도 의왕시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현안 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폭력 피해 종사자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의왕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지원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경로당 및 영리 목적 시설인 보육 요양시설을 제외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1인 치료 지원은 스트레스 및 심리검사 2회, 상담치료 5회 등 연간 15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의왕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2월에도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